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2018년이 가고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예. 올해가 또 완전 대박이 나는 그런 해라고 해요. 바로 황금돼지의 해인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 당장 내일이면은 다시 신비아파트 방영을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이제 새로운 귀신들도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두억 신을 잡기 위해서 좀 빌드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운력을 좀 만땅으로 충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바로, 오늘은 금돼지기를 오지게 잡아서 행운력을 만땅으로 채울 거예요. 와, 제가 금돼지 나오면 맨날 꿀돼지라고 그냥 아유 빨리 사라져 이랬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금돼지를 잡을 줄은 몰랐네요. 2019년 대망의 첫 번째 귀신, 그 주인공 누굽니까? 헬로. 아, 아니야 뭐 시승급 아닌 게 어디겠습니까? 네네네. 황금돼지 했는데 좀 금돼지 나올 확률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나와라 금돼지, 우리 꿀돼지 형한테 행운 좀 줘봐라. 두 번째 귀신 누군가요? 누구세요? 어? 아니 이거 내가 2018년에 오늘 다 써버린 겁니까 이거? 아니 아직 뭐 두 번째밖에 안 했어 뭐 저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또 배운 게 뭐야? 이거 불안하다 어째? 이거 설마 이러다가 금돼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돼지야, 우리 갓돼지야! 아니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오지게 나오더만 왜 오늘은 나올 기미를 안 보여주냐? 오늘만큼은 S급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금돼지만 좀 많이. 뭐죠? 혈안기, 또묘기, 또안기. 얘네 둘이 짰나 설마? 아니 2019년부터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회의 같은 거 했니? 휴지 골탕 먹이자고? 허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니 시작부터 이거 출석의 흐름인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애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와, 이거 뭐야? 오 마이 갓. 아니 이거 진짜, 아니 2019년에는 뭐 또안기랑 골묘기의 해입니까? 아니 지금 6마리인가 5마리 잡았는데 혈안기랑 골묘기밖에 안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분위기가 너무 쎄한데요? 야, 황금돼지 했는데 금돼지 좀 잡자 우리 진짜. 어? 찰랄랄라라. 금돼지야, 내가 설마 저번에 꿀돼지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니? 이번에는 누구십니까? 역시 우리 또갱이는 말이죠, 2019년에도 너무너무 성실해요. 약간의 방황기가 있긴 했지만, 아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모범생으로 거듭난 우리 또갱이입니다. 아유 또갱이는 인정 또 인정이야. 일로와. 아니 잠깐만, 보통 이게 또갱이가 한번 나오면 같이 금돼지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또갱이부터 빨리 잡읍시다. 쪼르르르르. 2019년 첫 번째 또갱이까지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돼지야, 너 설마 내가 저번에 꿀돼지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거니? 아니야, 너 이제 황금돼지로 불러줄게. 자, 얼굴 한 번만 보여주자. 요 정도면 각도 잡혔고 한 번쯤 나올 타이밍 됐어. 어, 가자. 오늘 뭐 중보르 파티인가요? 중복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또선생 이제 나왔구나. 중복은 아니지만 이제 시든급도 다들 출석하네요. 네. 얘들아 니들은 방학 없니? 아니고 뭐 방과 후 학교도 아니고 말이죠. 얘들아 너네들은 좀 쉬어. 휴가 좀 가고 막 그래. 아니 지금 도깨비엿을 10개 넘게 태웠는데 이제 13개째 거거든요? A급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어이 누구십니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애들 다 싹 다 출석한다고 했잖아요? 네. 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 분명히 그냥 금돼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찾을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죠? 금돼지 직접 찾으러 가봅시다. 자, 금돼지를 직접 찾으러 나왔습니다. 네. 이쪽에 있을까? 일단 의상실 다시 왔는데 이쪽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응, 아니에요. 들어가요. 아니 이거 분명히 많이 잡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한 마리 잡으면은 거의 성공하는 그런 금돼지 잡기 챌린지가 돼버렸네요. 어쩌다 보니까.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또 오지게 친구들끼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 이쯤에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무조건 금돼지. A급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협박을 해봐야 되나? 금돼지야 존말할 때 나오자.
우리 유튜브가 한번 뽑아보자. 이제 나올 때 됐다. 존말할 때 나오자. 요 정도면 또 나올 때 됐죠 뭐. 에, 말귀를 알아먹는 친구일 거예요. 아직 저의 목소리가 닿지 않았나 보네요. 네. 어, 여기 느낌 있어. 여기 느낌 있어. 자, 우리 금돼지 어디서 만나요? 이제 나오자. 한번 나올 때 됐다 진짜. 가자.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야? 아 진짜 중복 좀 적당히 나와. 또기에 뭐 또 선세 또 랜덤맨 그냥 중복 파티가 아주 미쳐 날뛰네요. 예, 지금 보니까 이거 2019년 새해 맞춰가지고 어? 인기 없는 애들끼리 뭉쳤어. 이 관중들이 이거 C등급이나 B등급이나 어차피 인기 없으니까 어떻게든 어그로 끌려고 이거 인기 없는 애들끼리 뭉쳤다 지금. 금돼지한테 잘해줄걸. 금돼지야 우리 얼굴 한 번만 보자 제발. 너의 그 아름다운 자태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너 말고 또두스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현님 또 이게 때마침 지금 저 기심 잤다가 뵈가지고 아 네 부탁드릴 게 하나만 있거든요. 어떤 거요? 지금 2019년이 또 밝았잖아요. 네 2019년이죠. 황금돼지 해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제가 지금 금돼지라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수현님의 오늘 올해 운세 한번 여기서 약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아 운세를 여기서요? 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 예 버튼 누르면 되죠. 자 여기서 금돼지라는 친구만 찾으면 돼요. 제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네.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오지게 나오더만 네. 막상 찾으니까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아 진짜요? 예, 수현. 오! 오! 우와! 나왔어. 우와! 나온 거예요? 예. 예요. 진짜 개레전드다. 아 진짜 나온 거예요? 우와! 우와 우리 진짜 좋은 거 봐. 대박! 아니 제가 지금 방금까지 1시간 동안 잡았는데 안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네. 금돼지를 직접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를 누르면 돼요? 누르시고 부적을 누르면 되거든요. 빠르게 누르셔야 돼요. 대신에 부적을 눌러야 돼. 부적 어디 있어? 여기 나올 거예요.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두 손가락으로 속도 느려. 안 되겠다. 부적 교체. 잠깐만. 부적 교체. 싼 거.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은 오케이. 자 엑스. 데미지. 넣어버려. 오케이. 잡은 거. 나이스. 와 잡았다. 오. 야 이렇게 금돼지를 저 혼자서는 애타게 찾아도 안 나오더만 바로 이게 수현님이 픽하시니까 올해 2019년 황금돼지 네. 수현님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다 잘 돼야죠. 다 잘 됐습니다. 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어 레전드 어 레전드가 바로 뽑아졌어. 안녕. 아니 저 이거 수현님 안 뜰 줄 알고 놀릴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금돼지 뽑아버려가지고 어, 리얼 너무 놀라버렸네? 아 오늘 진짜 갓수연 수연님 버프 받아가지고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뭐 약간 S급 잡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었어. 원하는 거를 저격해서 뽑으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온다. 역시 인생이랑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무려 제가 또 12마리나 잡아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스택 좀 쌓아놓자. 자 그러면 이 금돼지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짝짝짝짝짝짝짝 공격력이 무려 29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럼 금돼지를 데리고 한번 가볼까요? 어 우리 댕댕이 잠깐만 빠져있어. 행운력을 가득 담은 황금돼지 파티 출발합니다. 뽀뽀뽀뽀 렛츠고. 신비님이시다랑 같이 모아줘가지고 이거 황금돼지 필살기까지 깔끔하게 좀 봐줘야 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달려버려. 빵. 그 다음에 이거 신비 방망이랑 합쳐가지고 터트려버리죠. 우와 방망이 플러스 방망이?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한번 써보자. 합체 렛츠 고. 와 그럼 판이 그냥 통째로 나가버리네 이거. 또갱이 필살기 꼬리 어택 강림이 마무리까지 빠방. 건대지 행운 공격 빠바방. 오 발차기. 아 스킬 데미지는 너무 약하다. 아 이거는 스테이지 많이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파티 나간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간 행운력을 올려주는 그런 버프 파티라고 할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황금돼지 해를 맞아 금돼지까지 한번 잡아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저의 행운력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